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수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바로 월경인데요. 월경을 시작하기만 하면 혹시나 혈이 셀까봐 제대로 누워있기도 불편하죠.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 바로 탐폰입니다. 삽입형 생리대이다 보니 뒤로 눕든 앞으로 눕든 셀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놓지? 칠 안으로 무언가를 삽입한다? 자체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잘못 넣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무서운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은 제가 탐폰 넣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팁! 탐폰을 넣는 시기인데요. 월경을 막 시작한 시점은 질 내벽이 충분히 습하지 않기 때문에 탐폰을 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탐폰을 넣어보고 싶으시다면 월경량이 많을 때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탐폰을 넣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탐폰, 그리고 편한 마음의 내 자신. 마음이 편하다면 몸의 긴장이 풀릴 테고 그러면 탐폰을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우선 손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손을 말린 뒤에 준비한 탐폰을 개봉합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자신에게 가장 편한 자세는 탐폰을 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변기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혹은 한쪽 다리를 든 채 서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탐폰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탐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흡수체가 들어있는 외통, 손잡이, 꾹 누를 수 있는 내통이에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검지로 내통 끝부분을 누를 준비를 합니다. 이제 넣어볼까요? 직접 넣는 시연을 위해 감을 준비했습니다. 질은 소변이 나오는 요도와 항문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손으로 피부가 접힌 부분인 음순을 벌려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의 윗뚜껑을 질 부분이라고 놓고 여기에 탐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탐폰을 끝으로 살짝살짝 누르다 보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손에 피가 묻을 수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당황하지 마세요. 질의 각도는 수직이 아니라 뒤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폰도 뒤로 살짝 기울어서 넣어야겠죠? 천천히 탐폰의 윗부분을 밀어 넣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가락이 피부에 닿을 때까지요. 이제 어플리케이터 내통을 검지로 꾹 밀어서 흡수체를 질 안으로 넣어줍니다. 탐폰 내통을 외통 안으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수체가 무사히 들어갔다면 이제 어플리케이터를 제거해야겠죠? 손잡이를 잡은 채 천천히 안에서 꺼내줍니다. 그러면 질 입구에 실이 매달려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빈 어플리케이터는 탐폰 포장지나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버립니다. 만약 넣었는데 불편하다 싶으면 잘못 넣은 거예요. 탐폰을 착용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시 빼고 시도하면서 충분히 깊숙하게 삽입해보세요. 탐폰은 6시간에서 8시간 안에는 꼭 갈아주셔야 합니다. 탐폰을 착용하면 쇼크가 온다! 라고 겁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탐폰을 너무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꼭 8시간 이내로만 사용해주세요. 월경의 양이 너무 많은 날에는 실이 피로 젖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팬티 라이너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탐폰을 빼볼까요? 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나와 있는 실을 잡고 천천히 빼줍니다. 만약에 뻑뻑해서 빼기가 힘들다 싶다면 아직 탐폰이 생리혈을 충분히 흡수하지 않아서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탐폰을 빼면 휴지에 감싸서 변기가 아닌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그럼 끝! 무사히 탐폰을 사용해봤습니다. 탐폰을 쓰다보면 나에게 어떤 탐폰이 적절한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6시간, 8시간이 되어도 탐폰을 빼기 뻑뻑하다 싶다면 흡수량이 적은 탐폰을 쓰시면 되고요. 4시간 갈아줘야 한다 싶으면 흡수량이 많은 탐폰을 쓰시면 됩니다. 약사님, 탐폰이 몸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혹시 실이 끊어져서 탐폰을 못 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탐폰의 실은 흡수체 끝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튼튼하게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겨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탐폰이 몸에서 실종될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약사님, 탐폰을 착용한 채로 볼일을 봐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탐포는 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요도를 막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볼일을 보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큰일을 봐야 한다 싶을 때는 힘을 줄 수도 있잖아요. 탐폰이 살짝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후기가 있으니까 불편하시면 새로 갈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사님, 아직 성 경험이 없는데 탐폰을 착용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탐폰은 나이와 성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편하게 탐폰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약사님, 탐폰을 쓰면 질염에 잘 걸리나요? 이것 또한 탐폰에 대한 오해 중 하나인데요. 월경 기간에 질염이 걸리는 것은 탐폰 때문이라기보다 월경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외음부가 습한 환경에 지속되다 보니까 이 기간에 질염이 자주 걸리는 거예요. 권고한 대로 탐폰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혹시라도 탐폰을 사용하다가 열이 나거나 두드러기 혹은 구토 등을 하신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탐폰을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월경을 겪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 탐폰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과 질의 삶 모두 알차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공부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